11월 3일 학생의 날이에요. 한일 간의 우발적 충돌로 인해서 나타났다 나오는데 이 후쿠다라는 일본인 학생이 박기욱이라는 여성을 희롱했대요. 근데 이게 기록이 좀 달라. 일본 측 기록에는 어떻게 되냐, 후쿠다가 박기욱을 툭 쳤대요. 우리 측 기록,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희롱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박준채가 자기 누이가 사촌 누이예요. 이제 희롱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열받은 거예요. 열받은 거예요. 후쿠다한테 찾아갔습니다. 후쿠다, 너 이놈! 중학생이라 되는 새끼가 왜 여성을 희롱하냐? 후쿠다가 이 센징이 이러네요. 봐요. 센징이 뭐냐면 여러분, 비하입니다. 비하. 우리나라 사람을 이제 일본이 비하할 때 센징이라고요. 그래서 박준채 그분이 후쿠다의 얼굴을 팍 때려버렸어요. 선빵 때려버린 거야. 그래서 난리가 났겠죠? 그래서 일본 형사가 왔어요. 형사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한 거야. 그리고 박준채 빰 싸다 세 번 때렸대요. 아, 박준채 이분 대단합니다. 맞고 이제 할 때 후쿠다 내일 보자 그런 거야. 다음날 일본의 애들만 타는 그 열차칸에 박준채가 다시 옵니다. 다시 와가지고 또 후쿠다한테 또 한마디 하는 거야. 너 사과 안 해? 막 이런 거야. 아, 그랬더니 후쿠다니 건방진 센징이라 했나 봐. 건방진 센징. 그러니까 이번에도 난리가 난 거죠. 난리가 난 거죠. 그게 이제 박준채하고만 싸운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학생들끼리 싸운 거죠. 이 역에 내려가지고 일본인 학생하고 조선인 학생하고 막 패싸움 직전까지 갑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친구가 가요. 박준채 친구가 가가지고 일본인 칼에서 뭐라고 막 한 거야. 일본인 이 새끼들 뭐 이렇게 막 했나 봐.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뭐야 이 새끼 센징 하면서 어떻게 돼. 야 한번 뜨자. 나와 이 새끼야 이겁니다. 나와 이 새끼야. 그래서 나주역 앞에 나온 거야. 일본인 학생들하고 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기. 역 있죠? 철로 사이에 조선인 학생하고 일본인 학생을 일렬로 쓴 거야. 한번 뜨려고. 근데 일본 그때 어떻게 돼? 경찰이 와서 경찰이 와가지고 다 해산시킵니다. 그 다음날 명치절이야. 명치절. 그 명치절이 뭐냐면 일본 천황 생일날이야. 이 생일날 축제인데 그 축제 행사한다고 광주 시내에 이제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들을 이제 집어넣나 봐요.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행사했다가 행사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제 일본인 학생하고 조선인 학생하고 어깨빵을 한번 해봤나 봐요. 어깨를 이렇게 톡 둘이 톡 쳤나 봐. 뭐냐? 뭐냐? 사고 안 하냐? 안 하냐? 눈 까라? 뭐 까라? 하면서 어떻게 돼? 그래서 패싸움이 발생해. 조선인 학생하고 일본인 학생하고 패싸움. 누가 이기겠습니까?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. 한주 어우 아, 아우, 아우. 그래서 패싸움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좀 때렸나봐. 그랬더니 일본 학부모가 난리친 거야. 광주 경찰 서장한테 일본인이겠죠? 난리친 겁니다. 그래서 그 때린 애들을 구속시켜요. 일본 경찰이. 그러니까 구속시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?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학생들이 난리 낸 거죠. 어딨냐, 친구? 그거 왜 안 왔냐? 일본 경찰한테 잡혀버렸어요? 왜 잡혔는지? 때려버렸는데 일본 새끼도 같이 때렸는데 우리만 잡아갔어요? 뭐냐? 이건 아니지! 가자, 친구들아! 하면서 광주 시내에게 다 모여. 시위가 막 엄청 커진 거야.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? 그 사사로운 분쟁이 어떻게 돼? 학생들이 어때? 불만이 쌓인 게 폭발하면서 이게 완전히 터져버린 거야. 근데 일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처음에 대응을 못했지? 왜? 우발적이니까. 처음에 뭘로 본 거야? 학생들끼리 그냥 싸움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민족운동으로 정의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